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그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8월 1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8월 1일에 수중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 흑해함대 순찰선 두 척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 남서쪽으로 약 34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흑해를 통해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가는 도중에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들이 흑해함대 순찰선을 공격하려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공격은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고 선전을 함으로써 흑해에서의 해군 활동을 더 늘리기 위함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해군은 흑해에서의 해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벌써 사흘 사이에 두 번째로 모스크바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공습에는 모스크바의 경제 중심구역인 모스크바 시티의 IQ쿼터라는 고층 건물에 대한 공습이었는데요. 새벽에 공습을 당하여 건물이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는 러시아 경제개발부, 디지털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도 입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대의 벨라루스 헬기가 8월 1일에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벨라루스 헬기 두 대는 저고도로 날아서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벨라루스와 바그너 그룹은 더 많은 기계화 장비를 갖추지 않는 이상은 폴란드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벨라루스가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 이상한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바흐무트 방향으로 2제곱킬로미터의 영토와 우크라이나 남부 12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영토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방향으로 공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쿠판스크 방향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을 이곳으로 돌리기 위해 공세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공격을 가하여 야금야금 영토들을 함락시키고 있습니다. 스바토베에서도 공격 작전이 수행되었는데요. 스바토베 북서쪽 13km 지점과 14km 지점에서 진격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N26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스바토베 북서쪽 16km 지점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요새를 우회하기 위해 북서쪽 20km 지점을 공세했다고 합니다. 크레미나 지역에서도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 크레미나 북서쪽 5km 지점에 있는 우크라이나 요새를 함락시키고 서쪽 삼림 지역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것을 막기 위하여 반격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크레미나 남서쪽 2km 지점에서 일부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삼림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진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서쪽 7km 근처에서 일부 고지를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흐무트의 상황은 이전보다는 조용해진 분위기인데요. 소규모 교전만 있을 뿐 대규모 교전이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아브디브카에선 서쪽 6km 지점과 도네츠크 바로 남서쪽에서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러시아군도 공세를 펼쳤는데요. 도네츠크 남서쪽 5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으나 러시아군의 공세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세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베르단스크 방향으로 공세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시에카 남쪽 9km 근처에서 진격을 시도했으나 러시아군에 의해 막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해 반격을 했지만 러시아군의 공세도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밝히길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타인 근처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영국 국방부에서 논평하길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포탄 부족, 예비 전력 부족, 병력 부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시 대규모 기계화 공격이 아닌 소규모 공격으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보병을 이용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